나가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은 3부. 점수 좀 있죠? 아, 오늘 8각, 8각. 뭐야, 너 왜 7각만 적어? 쪼갱! 아, 뭐, 안 타준다고 울잖아.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자, 잠깐만, 개꿀차 한 잔만 마실게요. 꿀 한 잔씩 먹고 해줘야 돼. 쭈, 한 명 없잖아. 밑에 갖고 와봐, 그거. 맞아, 오늘 7각인 줄 알았던 8각이었지. 끝에 파도. 파도? 응, 친구를 해가지고. 응. 인생은 파도지. 27점. 올리카가 몸이 안 풀려 있더라고. 공은 나 잘 쓰고. 오늘 8각입니다. 지금 치시는 분은 2구 제임스. 나이는 40살이시고 수유리에서 공을 치시고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방송을 접하게 됐고 대대구력이 10년이나 되세요. 베스트 에버리지는 1.8이시고 어우 살았어. 지금 치는 동생은 한이대 1번이죠. 저희 방송 초창기 때 많이 나왔었는데 몇 번 나왔다가 제가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를 다니는 동생이어가지고 그 인생이 맞아 있어. 얘는 당구 왜 이렇게 열심히 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재밌나봐 당구가. 지금 학업과 당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도 당구를 잘 쳐요. 많이 늘었어요. 처음 봤을 때 얘가 21점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방제라 지금까지 안 바꾼 거야? 나 맛이 가네 진짜. 지금 치는 분은 제가 시합장에서 많이 봤던 동생이에요. 지금 나이가 29살이고 분당에서 치고 30점을 쳐요. 근데 치는 게 제가 봤을 때 오늘 강력한 1순위가 아닐지. 오늘 보니까 딱 처음에 오자마자 한 몇 큐 치는 거 보고 바로 여기에서는 뭐 1등 하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일단 구력, 나이에 비해서 구력이 되게 느껴져요. 지성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마 두께씨랑 접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때문이다. 봐봐, 치는 거 봐봐. 안전하잖아. 분당 어디는 모르겠어요. 분당이라고 적혀있어. 당구가 목장갑 낀 거 보니까 성남 출신이야. 성남 그래서 옛날 때부터 중대부터 좀 쳤던 동생 같아. 지금 저 29살 나이에 목장갑을 끼고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 한의대 1번도 나이가 24살인가 밖에 안 돼요. 한의대 1번이. 근데 목장갑을 끼고 친단 말이에요. 약간 전투 당구를 치는 동생들이지. 걸려 있다고요? 두께씨 오늘 1등 한 팬이 어떤 말 해도 참는다고 풍 600개 걸려 있다고. 지금 치셨던 분이 이제 노아우어 분이시고 나이는 37살. 야구팀 후배가 소개를 해줬다고 그러네. 방송을 야구 같이 야구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당구를 제일 잘 치시는 분일 거야. 지금 노하우님이 야 너 이런 방송 있는데 너 한번 나가봐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방송을 나왔을 거예요.
오늘은 다 기본적으로 베스트 에버리지들이 뭐 2점대 자 이 정도씩 나오는 정도의 사이즈들이네. 노마워가 누구죠? 축구선수인가? 야구선수인가? 쿠에바스님 별풍선 100개 땡 큐 쌈 성이 노시구나. 쿠에바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팔각이야? 오메 현동오빠님 별풍선 죄송합니다. 10개 땡 큐 쌈 앞에 좀 잘리겠네. 아프리카로 현봉오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쿠에바스님 시작하자마자 100개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현봉오빠님도 감사드리고요. 조마우어 맞아 조마우어. 그렇지 어제 들어 마우어 많이 들어봤는데 조마우어가 그 미네소타에 있던 조마우어 아닌가요? 미네소타 박병호랑 같은 팀에 있었던. 짱구로도 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깊숙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코너로 빠질 수 있다는 게 생기지. 알죠? 미네소타의 조마워.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한 시즌에 3할을 하는 타자니까. 야 곰돌탱이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선이랑 정렬해서 치시나요?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그런 건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아, 저 메이저리그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박찬호 시절 때부터 메이저리그를 진짜 좋아했어요. 웬만한 팀에 있는 선수들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알아요. 개꿀차 맛있네 진짜. 개꿀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잔 마셔주면은 확실히 목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아, 좀 가래도 없어지는 것 같고 괜찮네. 아 꼬미 지금 태양님은 17점인데 뭐 꼬미를 벌써부터 논하시나? 어색하게. 자 꼬미는 기본적으로 두께를 몇 두께다? 8분의 6 두께를 맞춰야 된다. 8분의 6 4등분으로 하면 4분의 3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요 정도 두께는 맞춰줘야 내공이 두껍게 가면서 스핀샷이 걸리면서 내공이 느려지면서 3쿠션에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 이적구가 많이 붙어 있을 때. 스타일이 딱 성남 스타일이네. 당구 치는 게. 나이스. 당구 치는 스타일이 딱 성남 스타일이야. 이거 안 맞았어? 와, 이거 대박이야. 이거는. 야, 이게 어떻게 안 맞지?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야. 야, 어떻게 이게 안 맞아? 스핀샷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스핀샷. 우리가 늘 당구장에서 쓰는 말은 꼬미. 꼬미를 하려다가 꼬미가 안 된 공들은 쭈꼬미. 자, 핑퉁. 야, 왜 그러지? 더 올릴까가 약간 공에 약간 좀 지금 처음에 나타났을 때 보다 당구의 자신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당구가 다 그래요. 지입으로 지가 그러네. 쪼갱이 꼬미는 쪼갱한테 배우세요. 아 꼬미가 델레다가 만개 쪼꼬미. 예 해터님 안녕하세요. 얍. 야 야, 이쪽에 팬도 많고 좋겠네. 자, 하쿠를 칠 건데 내공이 붙어 있고 거리가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는 부드럽게 치면 절대 없겠죠. 세게 쳐야 되겠죠, 코너로. 그렇죠. 넘어갈 데 없다 생각하고 당점을 찾는 겁니다. 저게 지금 당점이 이렇게 이렇게 9시 방 방면을 줄 수도 있고 8시 반, 8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넘어갈 데가 없는 배팅력을 일단 풀스윙, 풀스윙. 세게 친다 생각을 하고 당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진짜 궁금해요, 감탄장님. 그게 참나 진짜 궁금한 것도 참 많네. 비즈니스 파트너 아닙니까? 이거 몰라요? 비즈니스 파트너? 자, 지금 치는 동생은 파도. 파도 동생인데, 이 동생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랑 닉네임이 되게 비슷한 동생이에요. 왜 비슷하냐? 지금 영어 강사거든요, 영어 강사. 야, 실화냐? 이게 안 빠졌어? 이게 빠졌어? 대박. 야, 지금 친 동생은 파도라는 닉네임을 쓰고, 영어 강사고, 강남역에서 영어 강사라는데, 강남역에 보면은, 해커스라는 영어 학원이 있어요, 해커스. 거기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해커스라는 걸 쓰려다가 저하고 너무 겹쳐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꽃나비님. 저랑 비슷한 거지. 영어 해커스. 영어 해커. 영어 해커. 당구 해커. 아, 해커스 다녔었어요. 아, 내가 해커스한테 영어 좀 배워야 되겠어. 영어 좀 배우고, 저는 파도한테 영어 좀 배우고, 파도는 저한테 당구 좀 배우고, 서로 뭐, 그거 하는 거지. 재능 기부하는 거지, 뭐. 자, 아코디언 시스템. 언, 투, 추가락으로 얇게 맞아서, 아깝어요. 근데 영어는 많이 배울 게 없어, 근데. 영어는. 거의 웬만하면 다 이게 회화가 돼요, 외국인하고 만나도. 자신감만 하면 돼, 외국인 만나도 자신감.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다 알아들어. 단어는 10개도 안 나오지. 김호환님, 별풍선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958번째, 1000번째가 몇 명 안 남았다. 감사합니다, 김호환님. 당구 많이 배워가시고요, 질방하시고요. 영어 강사에 경희대 한의학과 맞아 있는 거 알죠? 경희대 한의학과 맞아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맞아 있어. 잘 친다. 야, 키스 잘 뺐고요. 야, 당구 많이 늘었네. 내가 이 친구를 봤던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 1년 정도? 1년 조금 넘었나? 이 정도인데 21점 치고 있었는데 다른 당구장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공치로 놀러 갔었는데 당구를 많이 치고 놀더라고요, 새벽까지도. 그러더니 와가지고 정중하게, 형 저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죠?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보더라고. 애가 되게 당돌하게 물어봐요. 저는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고 저는 치면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 봤으니까, 야, 지렸다. 그래서 저도 매너 있게, 아, 이 공은 딱 진짜 정확하게 친절하게 당구 선생님처럼, 하도 얘가 당돌하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알려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투가락 베이비, 원 쿠션, 투 쿠션, 시카키 베이비? 아유, 아깝다. 갑자기 이 공은? 하고 내가 제대로 알려. 그때 뭘 물어봤었냐면은,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물어봤던 게. 지금 1년 정도가 됐을 텐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공, 이 접시를 물어보더라고, 접시를. 자기는 치면 자꾸 이게 돌아나간대요, 이게. 이게 입이 뚫려 있어야 밥을 먹지. 아, 나이스. 자꾸 이 접시를 치면 이게 돌아서 나간대. 근데 그 테이블 상태가 되게 딱딱한 테이블 상태였어. 엄청 딱딱해. 그러니까 돌아 나가지, 당연히. 그래갖고 제가 친절하게, 오늘 안 오는 거 보니까 뭉그레 안 오네. 공을, 새 공을 하나 갖고 오고, 그리고 쓰고 있던 공 가지고 레슨을 해줬죠. 새 공으로 칠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헌 공으로 치니까 자꾸 이게 돌아 나간다.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때 당시에는 한의대 1번이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할 때예요. 세공일 때와 헌공일 때. 21점이니까 뭐야, 헌공은 뭐고 세공은 뭐야? 왜 세공은 되는데 왜 헌공은 안 돼?
이거 모를 때예요. 아, 이 모자가, 이 모자가요, 위에는 떠 있잖아. 괜찮아. 살짝 이렇게 엎으시는 건데. 그, 제가 좀, 저희 집에는 대머리가 없는데, 제가 최초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이불에, 샤워장이나 이불에 머리카락이 빠져있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자, 노마우언님, 빵꾸 좋다, 이거는.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당점을 내린 상태로 끌고, 키스는 앞으로 빼고요. 아, 지렸다. 예, 가면이 더 잘생겨서 쓰고 있어요. 자, 노마우언님, 지금 3타수 1안타입니다. 3타수 1안타. 세 번째 타석만에, 지금, 득점을 했습니다. 그 3타수 1안타가 장타야. 빵꾸로 개구를 했어. 이러면 장타라고 봐야지. 최소 2루타짜리. 자, 원쿠션, 투쿠션, 코너 깊숙이. 좋다. 이거 좋다. 코너 깊숙이. 너무 깊숙이 바뀌었다. 이거. 야, 잘 치셨는데. 빵꾸지 완벽하게 쳤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가면을 쓰는 이유는 어나니머스 해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구를 해킹했다고 해서 해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닉네임이 해커니까, 해커. 이게 해커 가면인데, 연지곤지 이거 칠한 거예요. 쪼갱이 칠해놓은 거예요. 아, 넘어갔다. 일적구랑 수구가 멀 때 편한 두께로 오마우치 레디치라면 당점을 중하단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꼭 중하단 줘야 된다는 건 없어요. 기울기에 따라 틀립니다. 오마우치 레지를 치는데 여기 이렇게 칠 거예요. 내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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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보안 왔어? 보안? 고상훈 선수가 왔어? 야, 고상훈 선수 방송에 한번 안 나오십니까? 어떻게 됐어? 시합 어떻게 됐어? 상훈아 지금 하고 있잖아. 시합 어떻게 됐어? 아직 안 했나? 시드가 있어서? 아, 내일 쳐? 야, 우리 고상훈 선수 올해 선수 가입을 했는데 시드를 받고 있는 지금 랭킹이어가지고 예선을 안 걸치죠. 128강 시드인가? 상훈아? 고상훈 선수 128강 시드인가? 야, 멋있다. 128강이면은 뭐 7번만 이기면 우승이네. 우승 가자, 똥땡아. 보여줘라. 야, 뭐 물어볼 게 있다, 상훈아. 여기, 그, 여기, 누구야? 제네티즈. 제네티즈라고 여기, 이름이 김성준데, 알지? 성남 사람인데. 분당 사람인데, 알지? 29살이야, 나이는. 아니, 좀 이따 나오면은 볼 수 있을 거야. 어, 제네시스. 알어, 어린 놈. 바로 나오잖아. 알어, 어린 놈. 잘 치지, 쟤? 지금 제네시스 잘 치지? 아유, 안녕하세요. 잘 쳐. 딱 보니까 잘 치더라. 성남 출신이지? 그렇지. 성남일 거야. 자, 원쿠션, 투쿠션, 날라가서, 이거 폭, 파이브 쿠션으로 치려고 하는데, 쉽냐고, 이게. 그, 요번 달에, 상훈아, 요번 달에 한번 나와봐. 요번 달에. 지금 11월 1일이니까, 요번 달 안에 한 번만 와서, 우리 두께 씨랑 진검승부 한번 나눠봐. 야, 이동생이야, 이동생. 응. 이동생이야, 제네티스.
자, 우라인데, 야, 이거 키스 빼고 이거를 제끼려고 한다고? 이걸 한다고? 힘든데? 야, 키스 뺀다고? 어, 키스가 여기 힘들지. 빼기 쉽지가 않지. 그렇지, 모를 리가 없지. 나 시합장에서 몇 번 봤지. 근데 오늘 아까 좀 치는 거 보니까 오늘 판에서는 1등 할 것 같아. 앞돌리기 뒤돌리기 대회전 시 큐거리는 상대가 움직이지 않게 꼭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그립은 보통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야, 그립은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모양이 이렇게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저도 그립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거의 웬만한 공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잡았을 때가 그냥 가장 잘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경이 가는 순간에 당구는 잘 안 맞아요. 아, 잘 쳤다 이거. 거의 그냥 약간 좀 꽉 잡고 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오히려 꽉 잡고 치는 거는 이 짧은과 우라 같은 거를 칠 때라든가 짧은 우라를 칠 때라든가 아니면은 오마오시 이런 것도 칠 때도 그냥 약간 움츠러지고 저렇게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맞고 공이 팅그러지지 말라고 임팩트 순간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잡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프로 선수 저는 선수 들어간 생각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원 쿠션. 자, 많이 끌어져 있죠. 원 쿠션, 투 쿠션, 자, 쓰리 쿠션. 야, 저 상태에서, 야, 이게 같은 원 포인트가 떨어지더라도 원 쿠션 지점이 같더라도 여기서 두꺼운 두께로 해갖고 밀려서 살짝 가는 느낌하고 얇게 끌려서 가는 느낌하고는 두껍게 밀려서 가는 게 아무래도 내공 각도가 길게 나오겠죠. 짧게 이렇게 꺾여서 가면 들어가는 각도가 여기서 이런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입사각 자체가 짧게 가는 거죠. 반사각 자체가 세게 칠 때일수록 힘을 더 빼야 돼요. 세게 칠 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약간 손목을 쓰게 되면 배팅이 더 잘 나오거든요. 손목을 쓰게 되면 배팅이 잘 나오는데 그렇다고 손목을 뭐 화려한 손목을 쓰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너무 신경 쓰고 치시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 몸 푼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른손에 배팅을 내실 때는. 자, 하나, 둘, 셋. 나중에 외국 선수가 왔을 때는 아, 영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이 파도나 로빈 형님이나 아, 잘 쳤다. 2점. 아, 잘 말씀을. 자, 학구 오른쪽으로 치겠죠. 이거는 양방으로 치면 안 되고 단방으로 치는데 여기서 한번 밀려서 이렇게 깊숙이 넣을 수도 있고 더 앞에다 놓고 회전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밀리는 느낌으로 친 거죠 지금. 오, 잘 치네. 원쿠션까지 살짝 밀어놓는 느낌. 그런 기울기였기 때문에 내공이 이렇게 같은 일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밀릴 수 있는 두께가 나오는 거지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더 밑에 내려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각도에서는 밀려서 치기에는 무조건 내공이 길어요. 밀려서 치기에는 길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께를 더 10개 써서 스트레이트성으로 공을 쳐야죠. 야, 지렸다. 빠지나요? 오, 나이스. 아, 외국 선수들 한국말 잘해요. 잘 쳤네. 자, 여기서 비켜치기. 조금 비켜 붙여놓고 내공 갔다가 여기서 이 공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쳐야 되니까 어느 정도 두께는 쓰셔야 돼요. 얇게 열로 가는 순간 키스입니다. 이거는 열로 앞으로 가게끔 치고 내공을 쳐서 여기서 뚝 약간 떨어지는 느낌. 두껍게 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 나야 되는데 회전을 빼야 돼요. 회전을 빼야 돼. 그렇지. 너무 뺐나요?
저게 저렇게 칠 수도 있고 조금 더 탄력을 붙여서 위로 갔다가 여기서 탄력이 붙은 상태로 떨어진 느낌으로 칠 수 있는데 저 방법은 더 깊숙이 치려고 할 때 저런 방법을 쓰는 거고 이적과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약간 탄력을 붙여서 위에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으로 약간 탄력 느낌이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 저런 스타일은 탄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야, 쪽이 먼저 나왔어. 쪽 없으면 없었어, 두께씨. 인사 안 하네, 나 진짜. 다시 보기로 다시 볼 거야. 없었어. 쪽 안 났으면 없었어. 아, 뻔뻔하네, 진짜. 뻔뻔하게 생겨갖고. 자, 이거 키스 빼고 칠 수 있다고? 두껍게 치면서 뺄 수 있다고? 짧게 안 뺀다고? 오, 야, 저거 먼저 나왔어. 지렸다. 지렸어. 자, 빵꾸, 가락꾸 두 개 쳤는데 받을 사람이 없지요? 아, 있다. 여기 제네시스. 제네시스한테 가락꾸 두 개 맞는다. 예, 안녕하세요. 나왔다. 레스트의 달인이죠. 레스트 달인. 진짜 잘 친다, 레스트. 레스트 스트로크가 더 좋아, 진짜로. 아. 레스트 스트로크가 일반 에스트 안 쓸 때 스트로크보다 더 좋아. 코너 깊숙이. 깊숙이 짝짝이를 칠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야 이런 스트로크로는 이 공을 득점 못한다. 아, 들어간 줄 알았다. 야, 씨. 내 공 이렇게 맞았잖아. 그래도 괜찮았네. 어. 상훈아, 배워야 돼. 두께 씨한테는 진짜로 레스트를 진짜 잘 써. 장난 아니야. 아유, 당점을 안 낮췄어. 조금 어느 정도 낮춰줘야 내 공이 짧아지는데. 지금 저런 각도에서는, 각도가 이렇게 돼 있었네요. 각도에서는 지금 요런 당점을 썼는데, 이런 당점 쓰면 얇게 치면은 맞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를 쓴 당점을 써야 되니까 당점이 좀 내려간 상태 그리고 팁을 좀 많이 주지 않고 어느 정도 뺀 상태로 쳐야 되죠. 뭘 치는 건가? 누구니? 어, 한이래. 레스트를 진짜 잘 씁니다, 여러분. 레스트를. 정말 잘 써요. 확실히 포켓볼 많이 치던 분들이 레스트를 잘 쓰네. 포켓볼을 옛날에 오래 쳤어가지고 레스트를 잘 써. 아, 1접구 여기다 갖다 놓고 좋아요. 야, 32점 치시는 분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데 길어. 32살 아닐까요? 그러네. 32살인가 혹시? 봉빌. 근데 봉빌리아드 32라는 것 같은데 닉네임이. 아, 31일 수도 있다. 85년생이네. 85년생 몇 살이야? 32살 아니잖아. 아니다. 자, 키스 빼고, 키스 잘 빼야 된다? 부드럽게? 잘, 부드럽게 가야 돼, 부드럽게. 야, 완전 반대적인 스트로크 나갔죠, 지금.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저걸 빨리 어떻게 제끼라고 돼서. 아, 봐봐, 봉빌리 32점이잖아. 33점 놓고 치신대잖아. 봉빌님, 32점 치시는데, 솔직히 지금 배울 게 많죠. 32점 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더 배울 게 엄청 많다는 게 느껴지시죠?
32점도 35점도 배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배울 게 많고 특히 진짜 기본적인 데서 배울 게 많아요. 기본적인 데서 진짜입니다. 범퓨준 군님 구독 감사합니다. 하지 마요 김호환님 진지한 질문. 자 여기서 이게 칠라 그러나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올 수도 있고 회전력을 뺀 상태에서 와도 왜냐면 뺀 상태로 와도 기대가시가 여기서 맞고도 들어갈 수 있겠고 회전력이 많이 사겠고 밑에서부터 올라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맞고도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어우 깊숙이 치는 것도 괜찮았는데 좀 회전력을 빼고 아 그렇죠. 이게 배울 게 많아요. 당구는 진짜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구루마 한번 치자. 원씨 웬만하면 내가 안 치는데 너는 한번 칠게 내가. 얍 잡네. 그래 우리 고상훈이가 해준대네. 야 너 영광인 줄 알아라. 어? 영광인 줄 알아. 구름따라야 고상훈 선수가 한번 해준대. 백만방 한수 배우고 싶다 그러잖아. 고상훈 선수가 해준대. 영광인 줄 알아. 뭐야 두께비. 예 익산 갔었죠. 익산 유진성님 익산 갔다가 잠깐 익산 냄새 한 2시간 맞고 다시 왔어요. 1타라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태권도 6단이야? 나는 당구 8단이야. 당구 8단. 아 고리나큐랑 하우스큐랑 아무래도 고리나큐가 좋겠죠? 아무래도 하우스큐보다는 나무도 더 좋겠고 밸런스도 더 좋겠고 그 지금 이 큐 때 어떻게 다섯 자로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두 자로 남았어요. 두 자로 다 나갔어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삼단 잘 안 내려간다. 경주야, 삼단 잘 안 내려가. 하나, 둘, 셋. 그렇지. 야, 많이 좋아졌네 우리 경주가. 야, 공부도 잘해. 당구도 잘 쳐. 못하는 게 없네. 예, 두 자로 팔리면 이제 끝이죠. 나중에 더 좋은 거, 진짜 좋은 걸로 있을 때 받아올게요. 야, 이거 우라쳐야지. 이거 투어라신다고? 예, 죽방을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그래서 약간 야수성이 있는 26점이에요. 야수성이 있는 26점.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어. 경주야,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너무 세게 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어? 엉아가 얘기했잖아. 너무 세게 치지 말라고. 아, 오늘 점심 내기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저희 방송을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 같은 점수였는데, 나는 이 방송을 한 2개월, 3개월 봤어. 근데 상대방은 안 봤던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로 무조건 거의 먹어 있다 보시면 돼요. 거의. 3개월 정도 보면은. 근데 그분도 같이 보고 있어.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지. 제네시스가 지금 거는 약간 좀 절봉이 샷을 한번 보여줬어요. 자, 이거는 더블을 쳐야죠. 웡. 쳐서 원 쿠션 탕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뭐야 또 플러스 투로 친다. 야
40. 뭐 30이라고 잡았으면 10. 여기잖아.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렇게. 맞겠냐고? 맞겠냐고? 뭐 이렇게 길게 쳐? 자, 1접구 뚱뚱하게 쳐서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내공은 뒤로 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뒤로 쳐서 1 쿠션, 회전력 많이 살려서 2 쿠션, 3 쿠션 이렇게 가는데, 속도가 저렇게 느린 저런 빠른 속도가 나면은 포쿠션으로 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런 속도로는 포쿠션으로는 절대 안 나오죠. 뭐 장타 갈 것 같아요. 일단 단타 출발. 예, 시리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뭐 이거 빵꾸 칠 일은 없겠지. 하코를 치는데 빨갱이의 키스를 잘 빼야 되겠죠. 두껍게 빵 때려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회전력을 많이 살린. 와, 이거 너무 느려졌다. 키스 피드가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아직까지 몸이 안 풀려서 그래. 현재 스코어요? 현재 스코어는 한 시간마다 알려드리죠. 한 시간마다. 자, 이 독 산가요? 이 독세인가요? 오늘은 독산지 독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독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 공은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서 원쿠션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보내세요. 한 번에 보내서 원쿠션, 여기서 이게 투쿠션. 아이고, 너무 많이 꺾였다.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건 굉장히 괜찮은 방송이었는데. 아, 노마오님 여기 나온다고 레슨을 많이 했다고요? 레슨 많이 받고 왔다고? 이 벼락치기로 연습해갖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 벼락치기 연습을, 공부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내가 알던 문제가 안 나와. 내가 벼락치기 한 문제가 안 나와. 아, 씨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다 찍고 나오는 거야, 그냥 다. 아무거나. 근데 쪽집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딱 알려주는 게 있죠. 요거 나온다, 요거 나온다, 요거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거 나와. 근데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뭐 이상한, 어떤 거를, 뭐 이상한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기본공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혼자서 막 바운딩 연습하고 있고, 막 시깎기 연습하고 있고, 막. 그런 게 뭐 잘 나오겠냐고. 기본공 연습해야지. 세개 치는 것과, 야, 땡큐, 짱꼴마님. 아, 100분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짱꼴마. 짱꼴마. 감사합니다. 꼭 많이 배워가세요. 아, 큐스피드와 힘의 관계를 알죠. 큐스피드가 곧 힘입니다, 힘. 근데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있으신 분들이 큐스피드가 잘 나오죠, 아무래도. 아, 사진 바꿔야 돼. 별풍선 100개. 이, 어린애들이라든가, 체구가 작고, 어린애들, 아직까지 몸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애들 보면은, 큐스피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 힘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죠. 여자들도 배팅 여기에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덩크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지, 덩크유님한테. 왜 보냈어? 보내지 마! 지금 사진 바꾸라고. 사진 왜 바꿔? 사진 바꾸라고. 그래서 100개 주신 거야, 짱꼴만. 아, 사진 바꾸라고? 어, 근데 왜 안 뜨지, 이거? 아이, 갑자기 또 안 뜨네.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사진 프사가 안 떠요. 이거 지금 떠야 되는데 그게.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설명할 때 바꿀게요. 그때도 안 바꿀 것 같아. 가끔씩 에러 날 때가 있어. 이게
이게 뭐냐면요, 큐스피드가 좋은데 팔로우가 없으면 힘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안 붙어요 여러분. 큐스피드를 내면서 팔로우까지 붙어가면 엄청난 힘이 나오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고 끝나면 이거 힘이 안 나요. 힘이 좋은 사람도 여기서 이 상태에서 끝나면 힘이 안 나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나오는 큐스피드가 좋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큐스피드가 좋으면은 아 처음에는 스피드가 붙을지 몰라도 마지막 가서 지속력은 확실히 떨어져요. 공 맞을 때 공에 일적구를 때리는 힘만 강해지지 내 공이 많이 굴러간다거나 이렇게 스피드가 많이 붙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이 스피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피드가 아시겠죠? 이 스피드 좋으면 뒤에서 나오는 이 스피드가 좋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스피드가 좋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공이 아무리 세게 쳐도 안 굴러요 여러분. 일적구한테 힘만 많이 들어가지 일적구가 많이 굴르지 내 공이 많이 굴르진 않아요. 아, 횡단 칠 때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거는 횡단 칠 때 날아가는 이유는 그 쿠션의 높이가 낮은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공이 점프가 자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큐즈를 했을 때 약간만이라도 찍어치기가 살짝 들어간다. 배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쿠션 맞고 점프대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쿠션 높이에 많이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질이었다. 이거 잘 쳤다. 그렇죠. 큐스피드를 살리려면은 여기서 이게 있어야죠. 여기서 상박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내려가는 순간 내 큐가 앞으로 나가고 팔로우가 되면서 떨어지는, 만약에 스피드가 빨랐다 그러면은 공은 어마어마하게 굴르죠. 어마어마하게 스피드도 어마어마하게 붙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냐면 고점자들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아까비 고점자들이 살살 쳤는데 계속 굴르잖아 공이. 학구라든가 뭐 우라라든가 오마웃이라든가 특히 오마웃이 멀리 있는 거 살짝 쳤는데도 쭉쭉쭉쭉쭉쭉 내려와 계속. 그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라도 팔로우가 살짝 쳤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김영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뒤에서 딱 이게 끝나면은 일적구한테 충격만 많이 가해지고 내공을 잘 안 굴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50견 와서 팔로우가 안 되네. 살살 치더라도 이 쇼트 팔로우는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쇼트 팔로우는 해줘야 공이, 물론 많은 큰 두께가 맞으면 안 되겠죠. 이 정도 하는데 공은 두께는 많이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안 굴르겠지. 이 정도 칠 정도의 두께를 겨냥, 이 정도로 쳐도 들어갈 수 있는 두께를 겨냥하고 요만큼만 하셔도 충분히 오마웃이 멀리 있는 거 쳐도 쭉쭉쭉쭉쭉 계속 내려옵니다. 학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배팅을 낼 수가 있어요. 웬만한 남자 다 힘들이 다 좋은데 배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팔로우가 안 나간다는 거야. 자, 학구마우스. 이런 게 봐봐요. 살살 툭 칠 거야. 이런 학구를 툭 칠 거예요. 그럼 가까운 거리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봐봐. 저거 지금 약간 셌어요. 저거 혹시나 돌아나갈 수도 있어. 돌아나갔네. 자, 이거를 되돌려보기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게, 물론 저 상태로 쳐도 됩니다. 회전약을 좀 내가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저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하나, 둘, 여기서 요 정도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충격이 들어, 임팩트량이 좀 들어갔어요. 지금 지렸던 독사님은. 그건 왜 그러냐? 일적구를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런 두께로 설정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저런 거는 앞에서 쇼트 팔로우로 가볍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큐 깊이가 많이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조금만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팔로우 끝에 잡아주는 거 좋은 스트로크인가요? 어차피 나중엔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갔는데 어디선가 잡히잖아요. 다 이렇게 다 잡히잖아. 안 잡을 수는 없어요. 다 잡힙니다. 팔 떠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병적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떠는 거죠. 심장 떨린다고 팔까지 떨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 처음에 맥큐 여기 방송 출연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팔이 떨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맥큐는 떨려.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 비싼 초크, 비싼 거 아닌 초크? 초크 잘 묻으면은 하우스 초크도 좋아요. 초크가 잘 묻어. 하우스 초크도 좋습니다. 초크가 잘 안 묻는 하우스 초크가 아무래도 개인 초크보다는 많겠죠. 초크는 잘, 초크가 내 팁에 이렇게 잘 묻는 게 좋은 거지, 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묻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초코질하는 방법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지. 이 우리 두께비는 초코질도 약간 좀 뭐 이상해. 뭐 야매로 배웠나봐, 초코질하는 것도. 당구는 많이 배웠는데 초코질을 못 배웠네. 초크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초크칠. 경주 잘 치네. 야, 지렸다. 초크칠은 이 상태에서 거의 저희 대부분이 초크가 이렇게 라운드가 재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위에 초크가 라운드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근데 하점자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딱딱한 게 많이, 일자로 된 게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자로 되신 분들은 이거를 돌려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초크 가운데 빵꾸가 뚫려져 있잖아요. 빵꾸 뚫어져 있는 데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되는데, 손을 돌리면 되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일자로 되는 분들은 이거 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왼손을 이게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부드럽게. 그리고 치고 나면 여기 멍 자국이 생기잖아요. 멍 자국 위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거의 뭐 당구장 가면 동네 짝대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이렇게 가죠. 동네 짝대기들은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냥 약간 좀 빨리 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신중히 쳐야 되겠다. 신중한 게임이다. 그러면은 내 템포를 빨리 안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초코치를 하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 템포가 너무 빨라져요, 여러분. 막 왼손으로 걸어 다니면서 왼손으로 계속 치라고 있으면은 그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내 템포가 너무 빨라져서 샷이 빨리 나가서 에러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게 나 침착하게 칠 거다 그러신 분들은 꼼꼼하게 초크질 꼼꼼하게 하시고 아 나이스 차분하게 치시면 되고 빨리 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초코치라는 것도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냥 왼손으로 나가면서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서 나가고 엎드려갖고 쏘고 또 맞으면 일어나서 또 이거 하고 초코칠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초코칠 기본적인 거야. 딱 치고 나서 멍 자국 있는 데서 딱 털어주고 그죠?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다가 초코 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거 봐봐. 옆에서 지금 짤짤이 하고 있잖아. 짤짤이. 짤짤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테이블 위에다가 하면은 예전에 저도 이러고 할 때가 있었어요. 한창 이제 어렸을 때는 겁먹들었을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이러고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창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다 하면은 당구장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이놈의 새끼 그 테이블 위에다 하지 말라니까 자꾸 테이블 위에다 하네? 그 사장님이 그 욕 잘하시는 사장님이 한테 걸리면은 사장님이 욕해요. 아 내가 어떻게 다 대답을 해줘. 여기 지금 뭐야 1400명이 보고 있는데 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 대답을 해줘.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대답해주는 거지. 뭐 내가 뭐 입이 뭐 10개야? 자. 죽방 차면은 예, 아프리카 팬 되신 분들 한해서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저희 뭐 팬이 팬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력을 약간 왜냐면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야 불빠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GJCC 불빠따 GJCC? DJ 캐롬클럽 불빠따라는 것 같으신데 959번째 통크팬가에 감사합니다. 약간은 그 이 점수를 속이지 않고 앞으로도 방송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지 점수를 속이고 한 번 참여하고 다음에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팬분들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적구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쳐야 그 느낌이 더 좋아요. 내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자꾸 내공에 힘만 많이 들어갑니다. 뭐 요 정도 말한 거 가지고 턱이 빠지겠어요. 뭐 어떻게 치는 거야? 5 쿠션 좋네. 똥창 일단 찍어보자. 조금 길 것 같은데 속도 줄였네. 그렇지 아이고 회전력을 빼서 치면 저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 회전력을 많이 준 상태에서 치면은 내공이 라스트에도 회전이 살아있으면 밀리는 양이 좀 더 나와서 저게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35 이렇게 60에서 25 1 쿠션 2 쿠션 3 쿠션 하나 둘 셋 아 제가 예전에는 야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제 친구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3부 리그인가 그래요. 4부 리그인가 그래요. 야구 동호회 제 어렸을 때부터 동창들 친한 친구들이 근데 당구 칠 때 야구를 하면 안 돼요. 저는 투수를 했었어요. 투수 저는 18이닝을 던졌어요. 여러분 18이닝 동네 야구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막 7대7, 8대8 야구를 하면은 저는 투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별명이 고무팔이었습니다. 고무팔. 그래서 막 이닝 수가 기본이 막 9이닝, 10이닝, 막 18이닝까지 던지고 그래요. 왜? 제 공이 치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냥 공 빠르지도 않고 그냥 딱 치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치기 좋다고 그래서 제가 투수를 했었어요. 그냥 오로지 직구. 시속 70km짜리 직구. 그것만 던져요. 제 친구들은 야구, 사회인 야구, 지금 4부리그인가, 3부리그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당구를 많이 안 칠 때였어요, 제가. 되게 오래됐죠. 고무판 했거든요. 아, 나이스. 아, 저는 공도 뭐 기교도 없어요. 오로지 직구예요. 오로지 직구. 딱 튀기 좋을 정도로만 줘요, 애들한테. 애들이 아 좋다고, 제구력 좋다고. 그러면서 지들이 칠 거 다 치면서 제구력 좋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공 설명해 드릴게요. 뭐 4시간 내내 공 설명해 드리나? 뭐 이렇게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공 설명해 드리는 거지. 자, 공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아프리카에서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예, 전 배팅볼이었습니다. 공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닥치고 설명 들어갈게요. 한 시간 끝날 때 거의 다 됐네. 가면 안 답답해요. 적응됐지 이제 뭐. 야, 시카케리우스 질이었다. 야, 잘 친다. 안 돼요. 못생겨서 벗으면 안 돼요. 자, 1중1. 자, 흰 공인데 이 공은 지금 요거 바운딩 치기에는 큐거리가 너무 안 나오고 다 되돌아오기 치는 건데, 자, 이 공은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여기 앞에를 찍는 거예요. 앞에를 찍어서 여기 또 2쿠션에서 3쿠션 자리로 올 때 폭을 줄이는 겁니다. 앞에를 찍으면은 폭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전이 물론 많이 들어갔지만은 저게 임팩트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서 저렇게 많이 꺾이는 겁니다. 임팩트 회전량. 칠 때 예를 들어서 소리로 듣자고요. 신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960번째 팬클럽 공 많이 배우세요. 자, 임팩트 소리로 듣자면은 탁 탁 이 소리하고 탁 이 소리하고는 임팩트 같은 회전량을 줬을 때 임팩트 회전량 자체가 완전 틀리겠죠. 그 부드러움의 차이가 완전 틀리잖아. 소리로만 들어도. 지금 봐봐, 이런 스트로크 가지고 회전량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같은 회전량을 줬을 때 같이 이렇게 줘서 잘 쳤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둘 탁 치는 거하고 탁 치는 거하고는 임팩트 회전량 자체가 완전 틀리겠죠. 아까 그 저 한이대 1번이 쳤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임팩트 회전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 2 저 사이로 안 빠지면 좋다. 야, 역시 짝대기네. 야, 빠졌어. 야, 자, 우라 오른쪽으로 쳐야 되겠지. 올릴까가 저랑 이제 친구를 먹었어요. 한 5번 이제 보고 술자리도 한 3번 갔고 친구를 먹었는데, 당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친구인데 당구를 되게 잘 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근데 요즘에 자기가 이제 약간 한계점을 느꼈대. 더 잘 치고 싶은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공이 지금 자신감이 좀 없어 보여요. 처음 봤을 때보다. 자, 요거는 흰 공이니까 비껴치기 치면 되겠지. 아니면 내 공이 먼저 나오는 우라를 쳐도 되고. 오마오시보다는 언더테이커님 감사합니다. 비껴치기 아니면은 우라. 오마오시도 칠 수 있지만 짧게 빠졌잖아. 야, 저 자신이 저렇게 없나 지금? 원래가가 그냥 우라 툭 쳐도 되잖아요 지금 공은. 각도가 진짜 좋았는데. 자, 이 공은 뭐 빵꾸가 들어갈 각도가 있으면은 이거는 빵꾸 득점이 성공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근데 지금 저랑 빵꾸 치는 것 같아요. 회전량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많이 안 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없어. 그렇지. 와, 질이었다. 저런 각도에서는 빵꾸가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아, MLB 어디 팀 좋아하냐고요?
저는 원래 LA 다저스 좋아하죠, 유현진 때문에. 옛날 때부터, 박찬호 시절 때부터 다저스를 좋아해요. 근데 너무 못해. 아, 답답해 죽겠어, 아주. 아, 헤이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아, 이거 너무 많이 끌었다. 어? 짧게 안 되겠죠. 저 큐스피드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큐스피드가 딸려요. 딸린 상태 들어가니까 큐스피드가 딸리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있죠. 끌릴 시간을 더 많이 주죠, 우리가. 끌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공이 더 짧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더, 그러니까요, 헤이더가 미러키로 가서 미러키 불펜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도 템파베이 헤이더 그래가지고 뭐 타자가 있나? 이 생각했어. 왼손잡이 되게 잘 치잖아. 160km 막 던지고 하잖아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지나가다 팬님 별풍선 기대했다. 27개 땡 큐 쌉쌉 유스. 아우, 지나가다님 리저풍 감사합니다. 어, 네. 해커. 지금 에릭 해커가 나오죠.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에릭 해커가 넥슨 선발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자, 살 부드럽게 밀어. 터치 부드럽게 가야지. 부드럽게. 그렇지. 저거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붙여줘야 됩니다. 저거 약간 지나가다 팬님 별풍선 52개. 아유, 지나가다 팬님 리저풍 감사드리고요. 두께풍 감사드립니다. 아, 네, 브리검 나와요. 요즘에 방송을 하니까 제가 야구를 사실 잘 못 보죠. 원 쿠션, 투 쿠션. 방송할 시간에 야구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깊게 들어갔다. 지나가다 팬님, 지나가다 팬님, 왕 쪼갱풍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팬님, 왕 쪼갱풍. 샤샤샷. 야, 뭐 갑자기 왕 쪼갱풍이 나왔어. 310개. 야, 드렸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 아, 지나가다가 그냥 쏴주시네. 예? 네? 그냥 지나가다가 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 니저풍은 밑밥이었네. 야, 밑밥이었어? 쪼갱, 왕쪼갱풍을 쓰기 위한 밑밥? 자, 1교시 끝났습니다. 1교시 끝난 성적 말씀해 드릴게요. 아, 손조공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클레어 형? 자, 순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야, 아, 치는 순서는 이제 카드로 뽑는 거고요. 3교시에 이제 한번 바꾸는데, 그거는 이제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사람부터 초구를 치는 겁니다. 자, 1등. 자, 165알. 1등 165알. 야, 한의대 1번. 한의대 1번 얘 공 많이 늘었네. 경주가. 진짜 많이 늘었네. 뭐야, 이 두께비는. 자, 2등. 제네시스 2등. 120알. 2등 120알. 3등. 114알. 파도가 114알. 5등. 두께비. 97알. 6등. 5등, 공동 5등이에요.
87할씩 공동 5등. 제임스님하고 노마우원님 87할씩 공동 5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7등 더 올릴까 75할. 그리고 꼴등은 이독세. 오늘은 독세예요. 독세. 지나가다 팬님 별풍선 61개. 지나가다 팬님. 야 지나가다 팬님 별걸 다 알고 계시네 지금. 예? 지나가다 팬님 별걸 다 알고 계셔. 나 이런 거 모를 줄 알으셨는데 감사합니다. 61개. 야 해꺼풍 61개 아니에요. 아...